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죠? 소크라테스 warned the Athenians that 이하 문장이죠. SVO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어가 나와 있는 문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형을 따지면은 SVO 그리고 O 반화 되어 있는 그런 문형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목적어가 명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명사구입니다. 명사구 항상 문장 내에서 명사는 명사구의 형태로 들어간다고 그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that 이하가 또 다른 목적어인데 이게 이거죠. 이 녀석입니다. 그게 이 녀석인데 즉 보면은 구성을 보면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s 다음에 조동사가 있죠. w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고 그러니까 시제가 있어야 되고 시제 그리고 조동사가 will 조동사가 있고 have 다음에 아니군요. 조동사는 will 하나만 있고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v이고 다음에 목적어가 명사구 grim result라고 하는 명사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시제는 현재 과거 시제가 들어있죠. 시제. 그러니까 명사는 항상 명사구에 쓰인다고 했으니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명사 앞에는 뭐가 있죠? 무관사가 있죠. 무관사, 제로관사. 제로관사라고 부릅니다. 더하기 소크라테스 해서 이것이 명사구입니다. 이게 한정사라고 보통 표현을 했죠. 그죠? 가능한 용어를 좀 아니 안 쓰고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용어를 안 쓰고 또 진행하기는 좀 상당히 좀 힘들죠. 문법 용어들을. 그래서 명사구 되고 Asians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성을 보면은 제로관사가 있고 앞에 그리고 더하기 Asians 되겠죠. 그래 이제 동사구 동사도 동사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구 아닙니까? 동사도 동사구로 쓰이는데 동사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색깔을 빨간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할게요. 동사구 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이것과 한정사라고 해서 한정사. 한정사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우리가 좀 익혀놔야 됩니다. 한정사 더하기 동사 해서 문장 내에 동사구로 쓰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 내에 꼭 있어야 될 게 한정사라고 명사구 내에 꼭 있어야 될 게 한정사잖아요. 한정사 더하기 명사 해서 문장 내에서 주어가 되거나 보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되는 거죠. 동사의 한정사는 뭘까요? 동사의 한정사는 이건 시제입니다. 시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거 아니면 현재라고 하는 시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명사의 한정사는 관사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관사는 정관사라고 하는 더가 있고 부정관사라고 하는 on 그리고 방금 쓰인 제로가 제로죠. 제로 관사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부정관사가 있는 거에 소크라테스 앞에 제로 관사라고 하는 모양이 없어서 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사가 있는 거죠. 다음 문장을 볼까요? His word was would be prophetic. prophetic 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것이 주어가 되죠. 이것이 주어 s가 되고 다음에 시제는 과거 이거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을 게 s 더하기 v 다음에 보로 나와 있죠. 프로페틱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이 연이 되었다 말이죠.
연결됐다는데 S가 his words, his words가 주어져 오죠. 이것때 한정사가 있습니다. 한정사가 뭐냐니까 여기에 his라고 하는 것이 한정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사를 갖다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관사가 있고 또 소유격 얘랑 얘를 따로 좀 두는 게 좋겠네. 나중에 한정사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하죠. 한정사라고 하는 명사의 한정사 의 한정사는 관사 다음에 소유격인데 이걸 굳이 뭐 소유격이라고 할 필요 이걸 한정사라고 할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걸 이제 다루는 그게 좀 다르긴 합니다. 일단 한정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관사가 있고 소유격이 있고 다음에 지시사라고 해서 this와 that이죠. this, that이 있고 일단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한정사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간단하죠. 과거 아니면 현재 이렇게 됩니다. 그럼 SVC, his word was가 S고 would be가 동사구 V가 되고 prophetic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지금 시로 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여기까지죠. 조금 글자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플로우로 포맷을 잠시 조정을 할게요. 네, 보러 하겠습니다. 자. By demanding his death. 다음에 Athenian Democracy. Athenian 이 발음을 정확히 Athenian이라고 하나요? Democracy helped set in motion a process that led to the collapse of its own system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 이게 여기까지가 A 우리가 말한 부사구였죠. 부사구고 다음에 여기가 주어가 되고 다음에 helped set in motion a process. 뭐가 좀 되게 길죠. 그렇죠? help가 좀 특이한 형태의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동사고 다음에 set in motion 여기까지 끝에까지가 다 O입니다. O인데 이 O가 상당히 좀 특이한 O이죠. SVOA 문장입니다. SVOA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A가 이 O는 일단 O 부분만 따로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것만 표시해 놓고 요 A가 by demanding his death 이거 요 부분만 보죠. 요것도 A인데 이게 전치사와 절이에요. 절의 형태죠. 그러니까 전치사 by와 by 뒤에 절이 와 있는데 이 절은 보니까 동사구가 있고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까 절인데 이 절만 보면은 요게 절이란 말이죠. 요걸 보면은 S는 어딘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고 동사는 동사인데 뒤에 ing가 붙어 있고 다음에 O가 있죠. SVO 문장입니다. 이렇게 절이 정리를 하면은 절이 close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절이죠. 절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구 모양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속사가 있는 절이 있고 접속사 더하기 뭐 주어 다음에 쭉쭉 나가는 거고 주어 더하기 이렇게 되는 형식이 있고 그죠? 이것이 한 가지 형태이고 두 번째는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져서 동사구가 되고 주어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고 주어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고 뭐 주어가 있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더하기에서 줄줄줄이 뭐가 나오는 형태가 있죠. 다음에 세 번째 형태가 뭐냐니까 주어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저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에서 또 뒤에 뭐 o가 오거나 뭐 c가 오거나 뭐 줄줄이 나오는 형태가 되죠. 세 가지 형태의 절, 이런 접속사가 있는 경우 절이 위에서 봤던 이것은 접속사가 있어서 대시라고 접속사와 주어 이렇게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to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없으니까 있네. 있으니까 좀 이따 살펴보죠. 여기 있네. to. 아니군요. 그거랑 다른 거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ing가 있는 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demanding his death. 주어가 생략돼서 안 보일 경우 이 주어는 보통 이 절 위에 있는 그 이제 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절의 주어와 같습니다. 위에 있는 주절이죠. 그러니까 by demanding his death라고 하는 이 계층 구조, 트리 구조에서 이거 한 칸 위에 있는 절은 이 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sinian 요게 이 demanding his death라고 하는 절의 주어가 되는 거죠. 지금 얘는. 그죠?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바로 이거죠. asinian 아테네 사람들. 되는 거죠. 같은 주어가 두 번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걸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사는 ing를 붙여준 거죠. 자, 이렇게 ing를 붙이는 형식의 절이 되는 경우는 주로 전치사 뒤에 오는 경우입니다. 지금 전치사 by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절을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SVA on 문장인데 O 자체가 이거 자체가 보니까 또 절이더란 말이죠. 이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주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다음에 set라는 동사가 있고 이게 동사이고 정확히 말하면 동사구입니다. 다음에 in motion이 이것이 부사구 전치사 다음 명사는 대개 부사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ADV라고도 표현하면 정확히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에 이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이고 목적어인데 이것이 보니까 이것 자체가 또 절이잖아요. 접속사 더하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절이죠. 이 절은 마치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프로세스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명사구이죠. 이게 명사구입니다. 그리고 부사구 주어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더하기 목적어인데 목적어 명사구를 잘 보자는 거죠. 이 명사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봅시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복잡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드렸던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한 번만 이해하면 끝도 없이 다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해하는 것이 안 되면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한 종이 한 장을 뚫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종이 한 장을 뚫고 나가게 되면 영어는 바로 다 이해가 되는 거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막히게 되는 건데 하여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게 왜 이게 명사구냐고 하니까 보통 명사구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명사구는 우리가 저번에 번호를 매기셨었죠. 그죠? 앞에 한정사라는 게 반드시 오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수식 해 주는 수식어가 있고 그다음에 명사가 있고 또 뒤에서 수식해 주는 수식어가 오는 거죠.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보통 이런 구조이고 예를 들어서 뭐
beautiful for tree flowers 합시다. flowers 다음에 in the garden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정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제로 반사 이거는 지금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정사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로 반사가 없고 왔고 다음에 앞에서 수식에 지금 말이 beautiful 수식어가 왔고 다음에 명사 flower가 왔고 다음에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어인 in the garden이라고 하는 전치사 구조 전치사 다하기 명사구가 전치사구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것은 전치사구이거나 아니면은 절이거나 또 다른 형용사일 수도 있죠. 되게 전치사구 아니면 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이 꾸며주고 있죠. 이 절. 이 절을 구성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수식어를 우리는 보통 형용사라고 왔는데 형용사 또는 뭐 형용어구라고 표현합니다. 형용에 꾸며준다는 말이죠. 꾸며준다는 것이 뜻인데 이것이 하나의 절이죠. 이 절을 자세히 보자는 거죠. 이 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접속사는 일단 보이죠. 보이는데 주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고 다음에 동사구인 레드가 있죠. 레드 그죠? 다음에 부사구죠. 전치사 다기 명사구니까 전치사 to 다기 명사구이죠. 근데 명사구 이 모양을 보니까 이 명사구를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걸 다시 보면은 일단 먼저 꼭 있어야 될 게 한정사인 증가사 더가 왔고 다음에 명사가 왔고 다음에 전치사구죠. 이런 형태죠. 그죠? 전치사구 자체도 보면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잖아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근데 이 명사구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명사구란 말이에요. 이게 명사구인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정사 왔죠. 대표적인 한정사가 좀 전에 뭐가 있다고 했었죠? 대표적인 한정사가 관사, 소유격, 지시사라고 했잖아요. 소유격이 와 있는 거잖아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it라고 하는 것이 와 있죠. 그죠? 한정사 it. 다음에 앞에서 수식해 주는 말 on이 와 있고 다음에 명사가 와 있죠. 그런데 명사구를 구성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한정사와 그리고 이 명사. 이 두 개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와서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도 반드시 관시제가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마찬가지 지금 주어가 안 보이잖아요. 이 주어가 없다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위에 있는 트리 구조에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그죠? 위에 있는 절의 주어 그러니까 이 대 위에 있는 절은 뭐가 있죠? 계층 구조를 트리 구조를 그려보면은 Asians 그죠? 그 레드의 주어는 Asians가 되는 거죠. 그 자체 시스템의 붕괴로 귀결되는 그죠? 그런 프로세스 그죠? 프로세스가 그런 프로세스가 in motion 동작하게 하는데 helped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set in motion을 하나의 동사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사고 다음에 부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사의 위치가 어떤 거는 이 문장 앞에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끼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 자체가 죄송합니다. 요건 아니죠. 이게 전치사구 이 자체가 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부사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부사어 자체는 문장 내에 막 어디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로 공부할 때 조금 우리가 좀 처음에 헷갈리는 이유가 이 부사의 위치가
막 섞여서 막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사는 되게 전치사구입니다. 이렇게 전치사구니까 쉽게 그냥 파기되는 거죠. 전치사구가 앞에 명사가 없이 혼자 쓰이면 되게 부사어로 쓰이게 됩니다. 부사음은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에스니안 디모크라시 헬프드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 이거 전체가 목적어죠. 목적으로서 절이 왔는데 이번에 절에는 to가 붙은 절도 아니고 ing가 붙은 절도 아니죠. 그냥 뭐가 와 있죠? 이게 내가 네 번째 유형입니다. 동사 원형이 와 있죠. 동사 원형 더하기 똥똥똥 이렇게 문장의 요소가 있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절이죠. 요거 자체가 절입니다. 절이고 절 속에 또 이렇게 형용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개청 트리 구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